대회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세트를 책임지는 두 명의 선수 먼저. 이 선수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예, 김유진 선수가 나왔네요. 예. 일단 뭐 이번 시즌 그렇게 잦은 출전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승리도 그렇게 많이 따내지 못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유진 선수가 나왔다는 건 역시 오영종 선수의 활약에 어느 정도 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프로토스 라인이 살아나길 바라기 때문에 기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코어는 1대1이고 김유진 선수가 상대하게 된 이 선수를 꺾는다면 그렇죠. 예, 또 이제 뭐 화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려운 상대를 만났으면 뚫어라 하지만 상대는 뚫려도 뚫어도 뚫어도 뚫리지 않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야, 예, 잡기 참 힘든 선수죠. 지금까지 그 1승 1패로 3세트까지 왔는데 웅진에게는 희망적입니다. 김영훈, 김민철, 이재호가 남아있는 그 입장에서 그렇죠. 뭐가 더 무섭겠습니까? 예, 김민철 선수의 프로토스전 성적은 6승 4패 10경 따져보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종족전도 잘해주고 있고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다 꺾어낼 것 같은 분위기에 김민철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김유진 선수가 김민철 선수를 잡아낼 수 있을지 그 철벽에 구멍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김유진 선수는 조인을 한 상태고요. 이제 김민철 선수만 들어오면 세 번째 세트 신투의 능선에서 경기는 바로 곧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선수 저한테 이렇게 저로 이준호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 참 보고 싶다라고 김민철 선수에게 얘기했더니 김민철 선수가 빙글에 웃더군요. 네, 자, 곧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철 선수는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리그 10경기 성적도 8승 2패고요. 모든 전적, 모든 공식전 전적도 8승 2패. 테란전, 저그전 7승 3패, 그리고 프로토스전 6승 4패입니다. 네,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순간에 조인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김유진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날씨가 정말 예기치 않게 더운데 찾아와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7시 지역에 김유진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1시 지역에 김민철 선수의 라바야가 들어오는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가 시작됐고요. 이 신투의 능선에서는 포토스와 저그가 8대 10으로 저그가 두 경기 정도 앞서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럼에도 프로토스가 꾸준히 또 출전을 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넘버 원투를 거의 뭐 내보낸 그 화승이 1승 1패를 한 것과 아주 그 부진했던 정명의 선수를 내보내주면서 1승 1패를 한쪽 웅진이지 않습니까? 네. 웅진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기분상으로는 웅진 스타즈가 조금 더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구드론인데요. 스포닝 예. 풀 없죠. 신대근 선수가 이런 운영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네. 예, 오버 뽑고 구드론 정도 많이 하는데 원래 신피해 능선에서는 그냥 구드론도 좋다라는 걸 상대를 네. 좀 꼬이게 할 수 있다 말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신대근 선수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스틱까지 해주면서 항상 똑같은 그런 패턴보다는 다양한 그런 패턴의 그 경기를 좀 보여줘야 상대도 헷갈리는 거고 또 재밌는 의외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일단 상황 확인하고 포지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포지 이후 캐논 그리고 넥서스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데요. 예, 오브 프로의 경우에는 넥서스 먼저 짓고 또 이 라바 숫자도 체크를 해가면서 좀 계산을 하는데 자 지금 모으고 있고 이게 조블링인지 드론인지도 예, 확실히 알 수 없고 말이죠. 그렇죠. 일단 캐논은 무조건 지어야 돼요. 선 캐논. 그렇습니다. 오. 야. 그
센스 선수. 센스 있는데요. 네. 드론이 드론. 나왔어 일단 하나. 예. 자, 저글링. 저글링. 네. 만만치 않게 김태 선수도 주최적인 결승을 치자. 자, 수홍 타일런 펑. 예. 그리고, 그리고 해처리. 예. 뭐 구드론에서 저글링을 쭉 뽑았더라면은 뭐 캐논 두 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프로토스인데, 예, 자 확인을 계속 해주면서 못 나가게까지 하는 그런 움직임은 너무 좋았네요 김민주 선수가. 네. 자 일단 캐논 하나 그리고 넥서스를 소환해주고 있는 김희준 선수요. 저글링은 예,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구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추가 그 확장을 가져가는 식의 그런 운영으로. 아, 일반적인 운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네. 세시적이도 해처리. 자,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할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뭐, 크게 꼬인 것도 없고, 예, 상황에 맞춰서 잘 움직이고 있는 김민재도, 아, 좀 경험이 적음에도, 예,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네. 자, 들어올 수 있는 입구 쪽을 저글링 한 쌍이 서로 활짝 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 패스 지금 굉장히 늦게 가죠. 이거 해처리 더 늘릴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예. 원래 세 번 저 이 추가 그 확장을 가져갈 때쯤 혹은 그 전에 게스를 지워야 정상인 건데 이건 해처리만 거죠? 네 동. 네 개체가 있어요. 이제서야 게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김민철 선수 머릿속에 있다. 해처리부터 펴자. 알겠습니다. 네. 예. 기본 병력을 적극적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김민철 선수. 네. 찍어내면서 결국 이제 히드라로 센터에 어느 정도 좀 예. 센터 장악도 하고요. 예. 예. 그 상대 커세어도 뭐 스쿼드를 맞춰가는 플레이보다는 히드라로 일단은 커버할 그런 생각을 예. 보입니다. 뭐 이런 식의 운영이 뭐 전에 얼터너티브였나요? 예, 뭐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게스를 늦게 가져가주면서 해트를 하나 더 피는 식의 그런 운영 말이죠. 네. 자, 원질러시 일단 대각선을 가로질러 가고 있고요. 야, 프롬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네. 네. 하지만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예. 자, 히드로 아레스크 댄! 예, 뭐입니다. 늦은 테크, 그러니까 커세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또 히드라도 예, 뭐 어느 정도 일정량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는데 네. 여기서 세게 가느냐? 그냥 단순히 그 커세어만 적당히 막고 예, 뭐 수비를 하는 데만 쓰는 그 히드라의 숫자를 생산해내느냐는 김민철 선수가 이제 보일 겁니다. 예. 레어를 레어. 가고 있어요. 오, 이거는 뭐 그냥 코딩으로 적당히 봤다가는 예, 독특 독특한데요. 예. 예. 적당히 보고 가면 뭐 레어도 없고 예. 에? 이 히드라 이거 막 마구 몰려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두벅 레어입니다. 예. 자, 옵저버가 오버로드 가면서 상황을 살펴봤고요. 예, 히드라를 진짜 딱 커세어만 좀 쫓아내고 예. 그냥 사실 히드라가 올인인 그러니까 히드라를 적극적으로 쓸 것처럼 보인 히드라 주변을 예. 보여주면서 예. 사실은 팀도 예. 좀 확보하고 드론도 예. 찍을 그런 생각인 거예요. 뭐 지금 봤을 때는 캐논 늘리고 늘려야죠. 예. 그러니까 토스 입장에서 캐논을 늘려야 돼요. 예. 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히드라를 많이는 못 봤어도 오 이거 많이 오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적당히 셋이 그리고 앞마당 본진만 정체를 했다가는 레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낚는 거죠. 그렇죠. 정작엔 정작 저 레오는 구석에서 가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자, 여기를 위쪽에 안쪽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야, 앞마당에 깰 수 없고 예. 그리고 뭐 히드라가 계속 이러고 있고 여기 보면 테크가 예,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야, 진짜 묘한 위치에 아이고 저기 예? 레오예요. 예. 레오 없습니다. 자, 아 레오 뭐지? 레오가 없어. 꺾으면은 아, 크림은 자, 보이는데 크림은 보이는데 정말 의식을 했느냐가 예, 예. 의식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건물이 의식 아니니까요. 예, 의식을 못할 때도 많아요. 예. 예. 크림만 보면 참 예, 희한한 그런 식의 아, 운영 좋습니다. 아, 요새 캐논을 다 속 개까지 늘렸거든요. 예. 야, 안 좋은데요. 이거 그냥 아니었어. 예. 이미 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미. 예. 때릴 줄 알고 잔뜩 훔치는데 안 때리고 있어요. 예, 그냥 보였던 정보는 3회 처리 히드라 조금 예. 예, 바깥쪽 건물 부수는 그 식의 그런 운영이었거든요. 예, 예, 그럼 예. 바로 빨리해서 질럿들 뛰어나가고 괴롭히고 소모전하면서 템플러 드라곤 모음은 이겨! 이거였는데 지금 캐논 진짜 헛돈만 날렸습니다! 오실 때가 됐는데 에이 안 오셨거든요. 예, 왜 건물 안 부수지 이걸 고마워해야 되나 뭐 슬퍼해야 되나 결과적으로는 이건 슬퍼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예. 예.
건물 안 부서지니까. 예. 믿을 아, 예. 예, 이거는 공바람 질럿으로 거의 진짜 강하게 때려서 그 타이밍 거의 이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게스도 막 빼고 게이트웨이 확장 예. 막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그 타이밍에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이후에 경기를 풀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 예. 뭐 적당히 할 생각이면은 김민준 선수가 이렇게 게스까지 막 안 파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스파이에서 내려서 불 들어오지 예. 않고. 예. 김민철 선수는 이거 한 번만 막아내면은 지금 상황이 자연스레 더 유리해져요. 예. 자, 스파이어 오버로드로 예, 또 이 불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봤을 것 같고. 예. 아, 게이트를 빠르게 늘려서 최대한 빨리 나가서 질럿으로 최대한 이득을 보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번만 잘 막아내면 자 그래서 바로 질럿을 한번 휘둘러보고 있는 김민준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히드라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아 좋았어요. 이미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아, 예. 표정이 낚였다. 없는데 이제 드론도 없는데 히드라를 미리 저만큼 뽑아놓는 것과 다 채워놓은 다음에 뽑아놓는 건 차이가 큽니다. 예, 질럿 다수 보여드는 타이밍에 공급까지 말려든 타이밍에 진짜 질럿만으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드론도 팍팍 잘 늘려놨고요. 이제는 뭐 히드라 어느 정도 숫자 유지하면 이후에는 상대가 커서가 많이 안 쓰는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뮤탈리스크로 역습 갈 수 있어요. 뮤탈리스크로 역습을 가도 되고 예. 예, 템플러 나오는 거 똑똑 하나씩 끊어먹어도 되고 예. 지금 원스타 게이트에서 커서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는 게 모인 게 두 대입니다. 예. 앞마당에서 예. 앞마당 게스도 먹고 예, 3시까지 게스를 먹는다면 뮤탈리스크를 띄울 수 예, 충분히 띄울 수 있고 예. 그렇죠. 예. 일단 예. 저 러커를 뽑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좋습니다. 뭐야 도대체 막 이런 것 같은데요. 아 지금 김민준 선수가 상황이 되게 애매한 게 멀티를 하기도 뭐하고요. 예, 이따 이제 나중에 공업된 타이밍에 뭐 질럿만으로 이득 보기도 지금 러커를 받기 때문에 불가능해졌고 이게 진짜 슬슬 지금 프로토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예, 그런 그림이거든요. 아 좋았어요 이거. 예, 역커트 하나 좋네요. 예,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러커가 나왔을 때 게스 확장을 무조건 성공을 예, 시켜야만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알고 자, 있네요. 사전 작업을 10시, 9시 쪽에 하려고 그러는데 러커가 끼와서 어로우 옵저버를 언제 띄우냐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여기서 시간 많이 끌리고 확장 못 가져가면 지금 당장 못 가져가면 이거 너무 어려워지고 이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지는데 너무 늦네요. 예, 지금 당장 못 가져가면 영원히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아, 자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는 김민준 선수 공일업이 되어 있는 질럿들 현재는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챔버를 좀 늦게 짓긴 했지만 예, 어쨌든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앞서는 타이밍에 좀 이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김민철 선수가 안 싸워주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영리한 플레이입니까? 그렇죠. 하이브 테크 확보되면 완승 분위기거든요, 지금은 예. 거의. 자, 이제 커세가 출격을 해봅니다. 아, 급한데요. 옵저버까지 이것저것 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데에 있는 그 확장이라도 아, 몰래 하나는 가져가고 나중에 또 하나를 가져가주면서 좀 지키는 식의 그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 늦는데요 확장이. 자 스커지 때가 달려들고 있고요. 5시 쪽에 한번 질럿이 우르르 갔다가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이 미니맵상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유진 선수는 딱 한 방밖에 없네요. 드라곤 다수 갖춰진 타이밍에 기가 막힌 사이오닉 스톰 활용과 진영 예,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한 방에 쫙 밀고 경기를 끝내야지 결국 그 공격이 김민철 선수가 받아칠 수 있는 형태로 전투가 만들어지면 결국 이거는 일방적으로 예, 예. 김민철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예. 하이브 완성됐어요. 테크 확보 다 됐죠. 업그레이드도 예. 이제 팍팍 돌려줄 수 있죠. 예. 게다가 프로토스는 추가 확장이 없는데 디팔로의 아드레날 글렌즈까지 개발이 된 저글링들이 나온다. 질럿이 아직은 주력인 그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너무 힘듭니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예. 졌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디팔로를 보는 순간 난 그렇죠. 확장도 없는데 뭔가를 그래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김민준 선수 셔틀을 뽑아서 다크를 태우고 그렇죠. 다크 커즈가 길 내고 근데 스커지가 뿌려져 있고 그러나 김민철벽입니다. 지금 네.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야 확보가 다 돼 있어요. 쫙 뚫어놨어요. 둥그렇게 딱 말아놨죠. 예. CCTV를 곳곳 설치라서 예. 아이고 아~ 자 오는 거 봤. 자
일단 빠졌다가 셔틀만 알고 있어요. 예. 제가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도 알고 있어요. 김민철. 야, 그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허세만 잡았더라면 바로 부딪혔을 텐데. 자, 한 방. 자. 예, 뭐 어디 하나 더 오나요? 더 오네요. 더 오네요. 하이템 플러 때리면 되죠. 자. 정우링 멋지 템플러 머리 이루라도. 예. 엄청난 손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예. 뭐라도 해야 되니까 진짜 이 꿈과 희망이 담겼던 그런 셔틀이었었는데 예. 아, 생각보다 적은 피해. 뭐 이 피해라고 보기에는 참 초라한 그런 아, 좀 견제만 성공을 시켰고 치막장이 됐네요. 자, 셔틀 견제는 3챔버. 예. 좀 있으면 이제 무시무시해지는 저거가 예. 됩니다. 디파일러. 디파일러 나오고 막 3챔버 돌아오고 막 디파일러 저기 아, 저 어울린데 다다다닥 이러면은 예. 필수 확장을 빠르게 먹었어야 뭐 리버도 빨리 나오고 다스의 아콘도 빠르게 좀 가져가고 디팔로와 저글링을 상대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질럿에게는 플레이그 네? 드라군에게는 다크폼 캐논에게도 다크폼 황송상황이 밀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입장에서는 아 진짜 반칙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진짜 악몽의 조합이 슬슬 갖춰지고 있죠. 네. 아, 그래도 여 어떻게든 저 디팔로를 피해서 좀 괴롭혀야 되는데 이게 와 이거 어떻게 뚫니까 저거? 못 뚫죠. 예. 예. 성추에서 비애가 모자라는 이걸 어떻게 뚫습니까? 한마디. 예. 자, 갑니다. 예. 자, 가요. 나도 경력 좀 많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건데 잘못 싸우면 이건 진짜 좌절이에요. 예. 자. 일방적으로 밀릴 수가 없습니다. 아, 수원과 플레이그가 예, 같이 예. 예. 뿌려지면 진짜 난리 나는 거고 김민철 선수는 천천히 해도 돼요.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기본적인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이제 확장하고 아, 좋습니다. 지금 딱딱한데요, 예. 예. 이렇게? 그렇죠. 저기 드라군들이 러커만 콕 잡아주고 나머지 병력을 질럿과 템플러들이 아, 쓸어내야 되는 건데 드라군 무효를 외치는 악성이 계속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드라군 무효. 예. 진짜 그렇죠. 예. 아무 힘도 못 쓰는. 아칸도 그 안에서 진짜 아 이게 너무 약한지 저글링인지 예 화력이 그만큼 떨어지죠. 그렇죠. 네. 자, 이 김유진 선수가 9시 지역에서 자원을 파고 있긴 한데. 자, 하나 더. 와, 야 이거는 예. 압살하겠다 예. 이런 생각인 거세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게 이게 진짜 무서워 보이는데요. 막 하다가. 목을 갑자기 확 졸라버리는 네. 자 쌓이는 거 보여? 이런 얘긴데요 지금?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 드러나버렸습니다. 드렸다가 뒤집었으면 공격을 가려다가도 윽 꺾입니다. 예. 와 이거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겠다. 지금 전면적으로 때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뭐 진짜 이런 흐름이라면 센터멀티까지도 먹을 수 있겠는데요? 예. 알게 모르게 조금씩 계속 그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추가 확장 또 두 번째 가져가야 할 추가 확장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동에서 서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틈을 찾아봐야 되는 건데 이모가 없이는 어느 한 곳도 너무 힘들다 어느 데버렸고 네? 이 정도 자, 예. 예 저글링 써서 템플러 하나 잡은 것도 저그가 이득입니다. 네. 예. 해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그래서 자원이 얼만데요 지금? 네. 뭐 드랍이 떨어진다던가 추가확장이 계속 늦어지게 된다던가 하면은 점점 그 상처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네. 김유진 선수인데 네. 여기도 왔다 가야 돼요! 자원 자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완전 폭발이고요. 이가 플레이그 뒤집었을 수 있다 하면서 아이 그러니까 안 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이게 플레이그를 다 붙여놓으면 언젠간 병력이 200이 돼버리는데 투두스 예. 200병력이 200이 아닌 그 플래그를 다 미리 한 번씩은 맞은 병력들만 쌓여버리게 돼서 약골들만 남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예. 지금 겉절인데 나중에 다 이제 이겨버리죠. 다. 예. 아 캐논공사 이게 6시나 저 지역 멀티를 먹어도 지금 프로토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사실 김유진 선수는 이기는 스토리가 셔틀로 몇 번 흔들면서 리버가 동반된 한방 병력이 휩쓸고 다녀야 되거든요. 리버. 예. 근데 리버를 지금 아직 갖추지도 못했고요. 이렇게 소수 병력이 예. 이렇게 재미 보는 것도 적에게 결국 웃어주는 거예요. 적에게. 예. 예. 이렇게 예, 병력이 조금씩 아, 좀 깎일 때 인구수의 그 여유가 생길 때 깨진 위치를 계속해서 충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점점점 6시까지 예. 들어오고 있어요. 드나볼까봐 대비하고 예. 있는 모습인데 예. 뭐 김민철 선수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그럴 생각 없어 보이고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데 지금 전념하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너무 무서워요. 예. 지금 보면 때려잡겠다보다 쏴붙여놨겠다는 예. 예. 거예요. 계속 양념만 계속 커지면서 일망 타진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야, 이 선수 무서운 선수네요. 이 김민철 선수. 그렇죠, 스파이어. 예, 지금 김민철 선수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화면의 상이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미니맵상으로는 토스가 좀 할만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플래그 엄청나게 뒤집어쓴 병력이 주력인 데다가 저그가 지금 머리가 4개 본진만 5개 돌아가고 있거든요. 히드라 아 한기 본진 호태 2킬입니다. 쓴돈이 얼마인데 2킬이라고요? 아니 이킬이라니 예. 아 지금 또 이 자꾸 전투가 제대로 된 그 센터에서 연수가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은 스톰 두 방 혹은 세 방까지 쏠 수 있는 템플러를 태우고 가는 것이 어쩌면 더 낫거든요. 예. 결국 김유진 선수는 333업을 바라보고 예. 경기를 해야 예. 돼요. 그리고 리버도 뭐 네 개에서 여섯 개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두고 그리고 또 이제 한방 병력과도 합류하고 이런 식의 흐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멀티를 두 개 정도는 또 더 먹어야 되는데 아, 예. 예. 멀티 두 개 먹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 조금씩 넘어들어 오는 예. 플레이그 무슨 상태 플레이그 진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 미치를 깨뜨리는 유닛들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네. 이후에 한타 싸움에서 크게 예, 압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답답하게 말씀드린 게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예. 걸 아마 공감하실 예.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이게 김민철 선수가 이거 뭐죠? 가디언? 예. 예. 진짜 이게 보통 저그답게 플레이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김민철 선수가 예. 예, 지금 뭐 답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저거 막 수업 치고 막 따닥따닥 내 패스 예. 깨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직하게 뭐 트럭이 온다던가 뭐 전면전을 한다던가 확장을 부른다거나 나를 왜 살려두고 있을까 예. 이게 내가 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예. 그래도 김민철 선수도 방심은 하지 않고 예. 12시 지역은 확실하게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하나 둘씩 멀티가 예, 계속 늘어나면은 받는 힘도 그만큼 더 세지 그럼요. 아, 물론 예. 멀티를 먹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예. 자 지금 커세어를 뽑아내기 좀 이게 거의 찼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뽑기에도 뭐 타겟이 한번 두 개 세 개씩 있지 않는 이상은 괜히 뽑았다가는 스코지에 다 떨어지고 결국 자원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야, 아니 도찐과 11시는 관심도 없어요. 예. 그냥 먹어. 예. 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쩌면은 하나 먹어라. 그래 한번 인싸. 그뭐 자원 싸움 한번 경기 운영 싸움 한번 가보자. 예. 야, 이 김민철 선수가 진짜 기세까지 끌어올 생각인 걸로 보이거든요. 하성 예. 선수들에게 뭔가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쩌면 착해요. 어쩌면 손 안 되거든요. 12시 말고는 착해. 그냥 예. 이거 드세요 하고 내준 식으로 지금까지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저그입니다. 뭐 물론 가디언이 그렇게 재미를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가디언은 자원 낭비가 돼버렸고. 네. 예, 결국 이제 프로토스 진짜 333업 바라보고. 아 좋아요. 예. 실드 1업까지 해놨네요. 어 이거 스카. 야왕자 이게. 야 스카우 시간 자 이게 의미가. 야 진짜 이 왕자 팀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왕자가 와, 아닌데. 이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예. 자 뭐 유리할 때 10년째 예. 소외받고 있는 유닛이죠. 뭐 10년 전에는 그래도 전략적으로 쓰긴 쓸 때가 있긴 있었는데 초기에 말이죠. 아 이거 캐논라인 깨지면 넥서스 전사로 순식간 나. 자 넥서스 깨져요. 야 진짜 갑자기 와 마무리 왕자가 아, 예, 우리 왕자님 예. 1킬을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 1킬 여전히 예. 아 진짜 이래서 1킬이라도 아 1킬이라도 아, 이게 속옵 시합 돼서 나와야지 그래야지 진짜 쓸만한 거지. 야 이거 김민철 선수가 스카웃 나 이래서 안 쓰는 겁니다. 느리니까 예, 그러니까 가디언 보고 그냥 어쩔 그러니까. 수 없이 뽑은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도발의 의미가 담겨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편성 시간도 채웠겠다. 예. 삼삼 예. 업이 완료가 됐어요. 예. 이제 뭐 마무리 지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예. 12시 스피드업 셔틀. 예, 저 주력 프로토스의 주력들이 어디에 있냐가 문제입니다. 저 드랍 떨어질 때 바로 언덕이 쪽 올라가야 되고요. 자, 스톰
공진 2킬.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12시 지역에 넣고 자리 잡기 위해 올라와야 되는데요 진로들. 너크가 입구 쪽에 자리 잡았고요. 천막 나눕니다만 넥서스만 때려도 돼요. 예. 게다가 이 저그의 병력은 저도 그만인 병력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병력을 잃으면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오, 양으로 승부하겠는데요. 예. 와, 아, 넥서스 깨져버렸어요. 예. 상대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 28초 경과. 지금 아 안 나오고 스톱 또 나왔어요. 예. 예, 또 나왔어요. 예. 맘내 왕장님이니까 예. 두 번째 왕장님 나오셨어요. 예, 뭐 센터 지역에 지금 해처리 피고. 센터 해처리 켜나요? 센터 해처리. 예, 센터 멀티도 먹을 예. 수 있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예 드렸었는데, 야 진짜 노코 요새 디펄로 하나 있을 뿐인데 저렇게 무덥습니다. 센터는 이재동 선수가 빠직하는 게 보이는데요. 예. 예.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아, 다른 진짜 다른 개념으로 몰라요. 스스로 지지를 치게 만드는 이건 전면전 뭐 크고 작은 싸움이 센터에서 막 나오면서 저그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툭툭툭툭 치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게 만들고 세 번째 있습니다. 스카웃인가요? 실드가 좀 단 걸로 봐서 아까 그 스카웃일 스카웃 수도 있겠네요. 예, 실드가 날아갔네요. 저희 중계진에게 진짜 숨 막히게 아, 할 정도의 경기를 예. 보여주는데 상대 상대 예, 진짜 어이 또 죽었어요. 예. 상대 절대 안 지는 예, 상황을 예. 만드는 겁니다. 예. 절대 진짜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안 지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와 초중반에 정말 잘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좀 졌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만큼 초반 중반 후반까지 그냥 무조건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공상 쉴드 1 방은 위협이 돼 있는데 이게 역전이 진짜 역전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리버가 있어야 돼요. 리버가 있어야 그분들이 예. 나오는 예, 그런 점수 결과가 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플레이그를 계속 잘 활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플레이그 뿌리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무기는 예. 그냥 HP 그냥 바닥을 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프로듀스가 3강 사법이 빠르게 됐다면 예. 스카우트에 대해서 이긴 했나요? 궁금한데 예. 스카웃! 예. 아! 왕자. 예. 왕자. 왕자 전투는 그냥 지위가 뭐. 높을 뿐이지. 그렇죠. 뭐 장군이 총 쏘는 거 보셨어요? 예. 빼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병들이 총을 쏘죠. 그러니까. 예. 아, 리언. 아, 진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듭니까, 상대를? 이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2대1 상황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라는 것보다는 예, 예. 진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기세까지 끌어오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예, 이건 진짜 김유진 선수가 손발 꽁꽁 묶인 기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김유진 선수 오늘 모습 한번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기는 해. 싸우는 거 뭐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결국 적은 경력에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 김유진 선수의 모습까지 아, 이건 이 표정 김유진 선수는 오. 잔인해 보일 정도로 예. 와, 상대를 진짜 와 이게 대단합니다. 그, 이건 예. 진짜 자신의 운영하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게 아 평소 자주 나오는 운영도 아니라 독특한 운영이기 때문에 아 경험이 적은 김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풀어나가는 그 방법을 예.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었고 이게 전해봐. 진짜 뭐 공식점 막 200점, 300점 넘는 그 선수들도 아 상대하기가 힘들 만큼의 그런 정교한 운영이었습니다. 나에게 예. 자리를 구해라 라는 참 기세입니다. 이야, 뭐 가디언은 진짜 비효율적인 예. 네. 예. 소비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도 괜찮아요. 예. 아니 그 가디언 사실 여기서 쏘고 있을 게 아니라 11시 때문에 그냥 더 확실한 건데 괜찮아요. 예. 1킬! 야! 야 1킬! 예. 스카웃 1킬! 예. 거의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완벽합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경기가 끝났는데요. 아, 정말 이 김민철 선수. 아, 이거 진짜 화승의 벤치 모습 보고 싶은데요. 예. 강펀치 한번 안 날리고 경기를 잡은 듯한. 상대가 알아서 아, 좀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도저히 답을 내주지 않게 만드는 아식의 그런 운영 너무 운영했습니다 김민철. 이야 진짜 분위기가 이 한 경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정말 육군보입니다 진짜. 아, 보기만 해도 무거운 이런 운영이. 이게 아니 뭐 진짜 아실 거 아니에요? 뭐 특히 임동수 해설이 프로토스 입장으로서 이게 도대체 공격으로 차량이 와서 예. 덮어버렸으면 이런 생각 그렇죠. 정도로 원래 좀 밀리고 있는 좀 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 좀 빨리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아,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쩌면 더 좋거든요. 거기서 한번 반전을 꿈꿔본다거나 아, 시원하게 지지를 친다거나 해야 되는 건데 와 목을 이렇게 막 지그시 누르고 있다니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있나 아, 싶을 정도로 네. 아, 좀 괴로웠을 겁니다. 보신 것처럼 김민철 선수는 김유진 선수를 직접 좀 떼진 않았어요. 자, 좀 먼저 속인 것부터가 컸었고 로커 하나 때문에 확장 늦었던 거 키크 아, 너무 컸거든요. 네. 9시죠. 준비된 운영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포에 처리 그리고 숨김 레어 네. 테크가 의외로 빠르고 그리고 이제 유닛 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김유진 선수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고 9시 지역에 추가 멀티 타이밍을 한번 늦춰주고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의 위기도 아니 사실 지금 이미 이 상황도 김민철 선수가 되게 좋은 상황이었어요. 단 한 번의 뭐 위기도 없었습니다. 계속 김민철 선수는 질 수가 없는 상태로 경기를 슬금슬금 이끌었어요. 슬금슬금 예, 참 뻔한 그 5회 처리 운영만 보다가 그리고 또 6회 처리 운영만 보다가 이제 4회 처리 상태에서 상대를 또 속이고 또 추가 확장을 이렇게 늦게 주는 그 운영이 아 진짜 잘만 연구를 한다면 좀 대세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아 로보틱 이게 정말 답답한 것이 한 번 속아서 캐논도 많이 지었죠. 네. 게스 조절도 했죠. 프로브도 쉬고 병력을 계속 뽑아냈죠. 확장도 늦었죠. 조금씩 조금씩 그 누적됐던 그런 것들이 아 결국 나중에 크게 작용을 하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 인구수가 100좀 넘는데 적은 인구수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거의 예. 차이가 안 나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거는 예. 원래 테란과 프로토스와 이제 경기를 펼칠 때 인구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아, 네. 이 정도라는 건 이미 저거 상황이 많이 좋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감각도 너무 좋죠. 예. 뭐 드론도 채울 만큼 다 채워놓은 건 아니겠습니까? 드론 아, 최대한 많이 뽑고 아, 소수의 그 자원 또 이 소수의 방어타워로 아, 인구수가 적을 때를 버텨내야 되는 건데 이런 아, 드랍 아, 뭐 견제를 하는 것도 잘 막아냈었고 말이죠. 야, 충격이네요. 커진 시야가 좋기 때문에 뭐 이제 딱 커세요. 셔틀을 뭐 미리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이건 진짜 완벽하게 또 대처를 해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야 이거 강한데요 김민철. 자 2대1 됐는데 자 극복을 해야 됩니다. 3대1까지 몰리되면은 화승의 경우는 오늘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요. 라만차의 사나이가 누가 될 것인지 네 번째 세트를